아, 자 보세요. 자 박보검이랑 체격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얼굴이 쪼맹이에요. 그거 네. 박보검입니까? 그거 그렇게 잘생겨 보여요? 아니죠. 인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이지와 쪼맹입니다. 자 오늘도 저품격 토크쇼 일기톡. 일기톡은 일렉기타 토론의 줄임말임과 동시에 쪼맹과 에이지 두 사람의 대결로 승패를 가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일기톡의 주제는 맥 없는 기타 대 바디 없는 기타. 와우 미친 거 아니야? 자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입기타리스트 쪼맹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 기타리스트 에이지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예. 자 그런 쪼맹님은 네. 두 기타 중에 어떤 기타를 쓰고 싶으신지. 저 같은 멋진 사람은 맥 없는 기타를 쓰죠.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바디 없는 기타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뭘 좀 모르는 사람들이 바디 없는 기타를 고르거든요. 아 뭔 소리예요. 얼마나 대단한데 내기. 저희가 휴대폰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서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네. 말씀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일상생활에서 뭡니까? 불편함이란 이사를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에이지와 밥을 먹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먹었죠? 그때 테이블이 없어서 네. 그지같이 먹었다고요. 솔직히 아 그쵸. 정상적으로 박스 않아요. 박스 같은 거 딱 깔고 먹었죠. 박스. 자 여기서 3번 자료 들어갑니다. 자, 3번 자료를 보시면 아 뭐야? 글자 뭐야? 바디가 아 바디만 바디 넥이 없는 기타는요. 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밥을 먹을 때 쓸 수 있어요. 아, 그때 아, 저희 네. 밥 먹을 때 너무 힘들었죠. 짜장면 아 막 탕수육 이런 거 먹었는데 급할 때 언제든지 테이블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타는 악기가 맞긴 한데요 네. 넥이 없고 바디가 없으면 악기로서의 기능보다는 이제 실용성의 문제가 돼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냄비 받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자로도 쓸 수 있고 좀 더 쓸모가 있지 않나. 그러네. 확실히 넥은 좀 길쭉길쭉하니까 이렇게 식탁으로는 못 쓰는데. 그렇죠. 식탁으로 쓸 수가 없죠. 근데 넓으면 활용도가 높아요. 근데 대신에 젓가락으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젓가락으로는 쓸 수 있다고요? 젓가락으로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네. 젓가락이 이만한데 네. 바닥에도 이게 없으니까 바닥에 놓고 먹어야 돼요. 아니 안에 트러스로드 빼면 되죠. 트러스로드 안에 박혀있잖아요. 그거 빼가지고 아 트러스로드 이만한데 반 잘라서 젓가락으로 쓰면 된다. 아 그거 인정합니다. 아 인정. 아, 밥 먹을 때 똑같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식탁으로는 못 쓰기 때문에 식탁으로는 못 씁니다. 아 이 점은 제가 인정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사 때 힘들었으니까. 아, 그리고 저거 젬베로도 쓸 수 있거든요. 아 젬베로 네, 이렇게 때리면서 다림질 할 때 다림판으로도 네.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도 한 가지 공격을 할게요. 네. 사진자료 1번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자 봅시다. 키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넥인데? 이게 슈레드 넥이라는 제품인데요. 슈레드 넥이요? 이게 기타가 넥만 있어도 기타를 연습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에요. 아 연습을 할 수 있다? 네, 기타를 이제 항상 메고 다니기 힘드니까 딱 네. 넥만 딱 들고 다니는 거죠. 딱 저런 걸로? 네. 근데 넥은 이렇게 넥만 따로 있는 도구가 나오지만 바디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방금 보셨잖아요. 아니 그건 연주를 못 연주 연습을 아, 못 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네. 게 왜 기타로 연주를 하죠? 기타는 연주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기타는 악기인데요? 기타가 악기라고. 아니 기타의 본질은 악기인데? 근데 젓가락으로 쓰시죠? 아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아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아 잠깐 지금 말릴 뻔했어 지금. 아 듣겠네. 아 말릴 뻔했어. 아 넥은 자,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네. 기타 연주의 본질은 바디가 아니라 넥에 있다는 거예요. 아 본질은 넥에 있다. 연주의 본질은 넥에 있다. 저거 연주하면 울림이나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저 있어요. 유튜브에 연주 영상도 있어요. 아 또 바디가 없어도 지판 위에서 피킹하고 탭핑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충분히 연주가 되잖아요. 되게 신기하네. 근데 0플랫이 있네? 7플랫까지밖에 없는데 이거? 아 그 정도면 충분히 연습하죠. 아 오케이. 아 바디는 연주 자체가 안 되니까. 아 그렇죠. 하지만 타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타악기로 쓰긴 좀 아 근데 그러면 진짜 실제 타악기를 쓰고 말지. 아 그러면 실제 기타를 쓰고 말지. 본질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왜냐면은 기타의 본질은 4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기타로 연주해서 어떻습니까? 기타는 이거 솔직히 완벽한 연주도 안 되고. 아 그렇지. 연주를 사실 안 해도 살고 죽는 거에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살고 죽는 거 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아 네 삶이라는 게 뭐죠? 네. 뭔가요? 삶이라는 거요? 언제까지 지루하게 기타만 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인생을 즐기고 아 취미생활 있으시죠? 네, 네. 뭐 기타 말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취미생활 네. 할 때 저걸로 취미생활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 자료 들어갑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바디만 넥이 없는 기타로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 1번 자료. 안 그래도 일하는 게 연주인데?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자, 바디만 있는 기타는요. 아니 이거 이거 실제 있는 거예요? 취미를
취미를 취미로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지금 서핑보드를 서핑을 하고 있죠. 아 보시면 스트라토캐스터, 네. 텔레캐스터, 뭐 부시리치, 네. 뭐 플라잉 V, PRS, SG, 레스폴 이거 제가 합성하는데 30분 걸렸는데 실제로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있다고? 아, 실제로 있는데 너무 다양성이 떨어져서 제가 좀 멋있게 그리고 PRS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자 이렇게 여유로운 인생. 그러니까 취미생활까지 연주를 할 거냐 피곤하게. 아 그렇죠. 쉴 때 정도는 기타 안 쳐도 되지 않냐? 보세요 바디는 지금 여유로움의 상징입니다. 테이블로 쓸 수 있고. 아 지금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아 여유로움의 상징이다. 한박씨 일만 하다 죽어야 한다. 네, 지금 보시면 되게 신나 보이죠. 아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막. 다들 아. 신나가지고 어? 바다 파도를 즐길 수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심지어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그렇죠,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인싸가 될 수 있다. 단체 생활 인싸. 그렇죠, 인싸가 될 수 있고 밖에 나가야 된다.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건 활동적이다. 단박씨 히키코모리 아싸다. 어 그렇죠.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친구들 사귈 수 있고 얼마나 좋나요?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 그렇죠. 아 나 저 타보고 싶다. 아 부럽다. 아 진짜 인생의 진리다 저게. 자 지금 연주에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넥만 있어도 충분히 또 연주 외적인 일에 또 쓸 수 있어요. 자 사진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인생을 즐길 수 있나요? 4번 자료 이게 뭐죠? 자 이게 지금 아까 서핑보드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뗀석기. 아 뗀석기로 주먹도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마늘을 빻거나 뭐 야채를 빻거나 아~ 뭐 그리고 사냥을 할 수도 있죠. 아~ 자 연주로 지친 마음을 사냥이나 요리로 아~ 그리고 요리해서 먹으면 또 아까는 의식주랑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아~ 이건 의식주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죠.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마늘을 빻고 아~ 사냥을 하고 절구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절구가 있는데 기타로 저희는 결국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네네. 수렵 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불법 수렵을 할 경우에 벌금 이 돈 내기 가능. 아 그러면 사냥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쪼맹 그는 신인가. 근데 마늘은 괜찮잖아요. 마늘 진짜 마늘 빻는 거 절구 있잖아요. 네. 그 작은 거 알죠? 아 이만하죠. 그 바디 그 거대한 걸 어떻게 마늘을 빨 거예요? 마늘도 아... 못 빻는 주제에 무슨 생활을 즐기겠다고 지금. 자 여기서 콜라보레이션 들어갑니다. 네. 테이블 위에 네. 절구를 올려서 네. 바디 위에 아니, 그래서 빻는다. 바닥에 깔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또 가져갑니까 또. 아 그럼 인정합니다. 마늘 네. 빻을 수 있고 뭐 수렵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고. 아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아 기타 하나로 의식주 해결. 기타 하나로 아, 의식주 해결. 이 대화 자체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뇌를 조금만 밑으로 내리세요. 저는 이런 의식주보다는 의식주는 기타 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네. 저는 여유로움이나 이런 걸 지금까지 기타 외적인 걸 얘기해놓고 지금 아까 서핑하고 뭐하고 그거 다 얘기해놓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기타의 본질이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주라고요. 연주 네. 그러면 기타를 사실 때 어떤 걸 따지세요? 소리가 좋은가 뭐 연주감이 좋은가 이런 걸 보겠죠. 아 소리가 좋은가 연주감이 좋은가 그럼 뭐 디자인이 막 똥 모양이라던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생긴 것도 봐야죠. 똥 모양인데 이제 PRS가 똥 모양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네. 제가 4번 자료 바디와 내게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디자인은요 바디에서 나와요. 아... 기타가 어떻게 생겼냐 멋있게 생겼냐 이 기타가 어떤 기타냐에 따라서 네. 넥은 다 그냥 붙어있다고요. 아 근데 지금 좀 자폭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넥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헤드도 있거든요. 헤드는 지금 자... 헤드 모양이 이 이미지에서도 다 다른데 근데 헤드가 여기 디자인에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여기 옐로우 하트라던가 뭐 천사 뭐 이런 그레치 화이트 팔. 자 지금 또 자폭하시는 게 패완얼이라는 말 아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 헤드가 머리다? 헤드 머리잖아요. 아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먼저 보지 몸을 먼저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려보세요. 자 이게 화이트 팔콘일까요? 아니면 이게 화이트 팔콘일까요? 아 자 보세요. 자 박보검이랑 체격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얼굴이 쪼맹이에요. 그거 네. 박보검입니까? 그거 그렇게 잘생겨 보여요? 아니죠. 인정하십니까? 자, 아니 잠깐만 뭐, 자, 이게 뭐야? 얼굴만 빼고 다 박보검인데 얼굴만 쪼맹이야. 인정, 야, 이 사람아. 인정하십니까? 헤드와 바디. 아니 잠시만요. 네. 이거 좀 궤변인 것 같은데. 그건 네. 사람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네. 헤드를 바꾼다고 생각해봅시다. 네. 그럼 그게 화이트 팔콘이 아닌가요? 팔콘 저건 아, 지금 뭐 여기 이시원님 예쁜 건 네. 바디죠. 아 예쁜 건 바디다. 왜냐하면 크기부터가 바디는 요따만한데 아. 솔직히 헤드 보고 물론 그런 거 있죠 인레이라던가. 아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얼굴이 박보검이라도 몸이 잣만 보면은 그거는 사람에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아. 저희는 아. 기타란 말이에요. 즉사기 즉사기
버그 쓰지 마시고요. 아 근데 네. 보세요. 네. 몸은 잠만 본데 얼굴은 박보검이에요. 네. 그러면 살만 빼면 되잖아요. 그 극지 않은 복권. 아니 근데 기타 바디가 사실 살을 뺄 수 있냐? 아,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코끼리 기타 되게 귀엽지 않아요? 사진 자료 2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2번. 이게 뭐야? 참고 문헌으로 원피스를 제출합니다. 아니 여긴 기타가 없잖아요. 사기꾼아. 내기 어때요? 길쭉하죠? 예. 무기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3도류까지 하나 입에 물고 양손에 들고 무기로 근데 바디는 너무 무거워서 2도류 불가능하죠. 아니 뭔 소리야. 둔기로 양손으로 둔기 이렇게 때려야 되죠. 하지만 넥은 양손에 3도류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맞짱 뜰시 바디는 무거워서 그렇죠. 공격 불가. 하지만 그렇죠. 넥은 재빠르게 그렇죠. 공격할 수 있고 재빠르게 들 수 있다. 재빠르게 도깨비 참수 3000세계. 아 지금 저 칼이 네. 넥이어도 위화감이 없다. 그렇죠. 당해낼 수 있으십니까? 아 넥으로 맞으면 아프긴 하겠죠.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누가 와갖고 네. 딱 때리면 그렇지. 바디는 불편해서 그걸 어떻게 휘둘러. 이거를 너무 무거워서. 근데 바디로 맞는 게 아플까요? 넥으로 맞는 게 아플까요? 바디는 맞기 전에 그 느리니까 이렇게 피하면 되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넥은 무기로 쓸 수 있지만 바디는 무기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견문색의 패기로 피하면 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자료 2번으로 반박 들어갑니다. 오. 아 저 글자는 왜 적고 있냐고. 보시면요 무기예요 바디도. 아 보시면 도끼가 있고 보시면 이거 찔리면 그냥 간다고요. 여기 보시면 구르카가 있어요. 구르카 이거 치다가 부상 입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보세요 저 비시리츠 헤드 보세요. 저 사슴벌레같이 저 공격적이잖아요. 아 그거는 손잡이의 용도일 뿐이지. 자 그리고 비시 리치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바디는 리치가 짧잖아요. 리치가 짧다고요? 리치 공격 리치. 만약에 진짜 네. 실전 싸움이라고 칩시다. 네. 네. 칼 들고 있는 사람이랑 네. 도끼 들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위협적? 아 근데 저기요 입고 계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저거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없어도 이거 칼이라고. 손 이게 없으면 그냥 내게 불과하다. 손잡이 없이 휘두를 수 있냐고요? 손잡이 없이. 넥이 없으면 바디는 무기예요. 근데 바디가 없으면 넥은 그냥 넥이란 말이에요. 아니지 넥도 몽둥이로 쓸 수 있는데 삼도류로. 아니요 저기 보시면. 에이지 졌다라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기시면 뭐하냐고요. 지금 채팅에서 여론이 넘어왔는데. 아 여러분 롤로노아 조로 무시하십니까? 아 롤로노아 조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막말로 아. 바디를 그냥 던져버리면 아 어. 원거리 투척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 식판으로 찍듯이 이렇게 찍어버린다. 아. 그냥 사망. 또 반격에 반격 헤비 세이브로 수박도 썰 것 같은데. 이거는 썬다기보다는 약간 찌르기용인데. 아 그리고 맞네 손잡이도 네. 저기 몽키 그립 장착하면 아. 이제 바디 자체의 손잡이 아 몽키 그립 네. 그 제마이트처럼 가능. 아 스티브 바이가 잘못했네. 이거 스티브 바이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겼는데. 아 스티브 바이 사랑합니다. 손잡이가 생겨버리네. 그렇구만. 그렇구만. 저 칼 보면은 네. 넥보다 바디가 더 기네요. 구르카. 바디가 더 기대요. 아 그쵸 이게 더 길어요 심지어. 아니 바디가... 이런 거 어떻게 찾았어? 일단 반격 가겠습니다. 아 또 반격 들어가네. 반격 가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 3번 사용하겠습니다. 3번? 어 자료 아주 그냥 아 3번 자료 호크아이가 있네요. 자 저 잠깐만 팔이 좀 이상하게 자, 생겼는데요? 아무리 멀리서 칼 들고 도끼 들고 해봐야 멀리서 호크아이가 활 한번 딱 쏘면 하지만 바디로는 저 활을 만들지 못하죠. 활 시위를 당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디는 활을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쉐입은 아니다. 그렇죠. 저렇게 네. 넥이 있으면 활을 만들어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원거리 공격을 근캐가. 아하, 원거리에서 네. 공격을 할 시 꼼짝 못한다. 근캐가 멀리서 이렇게 파닥파닥 대봐야 멀리서 이렇게 활 딱 날아서 엑!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호크아이는 또 활을 잘 쏘죠. 사실 네. 실력에 좀 영향을 끼치는데 활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저런 사람이 들었다? 네. 살상 그냥 뭐 총? 네. 탱크? 그 영화에서도 활약상 보시면 아시죠? 네. 일반인인데 네. 그냥 아, 그렇죠 해서 팀워 독팀 쏘는 것처럼 그렇죠 해서 어 그러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호크아이죠. 뒤에 잘 보시면 소속이 네. 있어요. 아 그렇죠. 어디입니까? 어벤져스 팀이고 네. 쉴드 옛날에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제가 네. 자료를 한번 놀리는 그거죠. 네.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그렇죠. 근딜러는 아, 그렇죠. 주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주체할 수 없다. 5번 자료. 아 5번 자료를 보시면 아, 오늘은 텍스트를 다 넣으셨네요. 비브라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 비브라늄 알죠. 비브라늄이라는 것은
강력한 네. 네, 캡틴 아메리카가 사용하는 네. 실드 방패예요. 아. 실드라는 어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 기타가 있네. 있네. 그러니까 네. 저 기타는 참고로 비브라늄으로 네. 만들어졌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기서 아. 넥조가리는 사실 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시죠? 비브라늄이 방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 건물을 받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방패로 건물을 받칠 수 있다고요. 아. 근데 어? 어, 넥으로 활 좀 쏴볼까? 네. 탱탱 탱탱 네. 탱탱 반격 근딜러 그딴 거 필요 없다. 아, 막으면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 상태로 BCDC로 대가리 후려패면 아. 그냥 그대로 호크아이 반으로 갈라져서 이게 죽죠. 이게 비브라늄 방패를 막으면서 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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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으로 갈라져서 죽습니다. 반갈죽이라고 하죠. 이거 그러면 반박시 미국 침략? 그렇죠. 반박시 캡틴 아메리카 모욕?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는 네. 그 세계관에서는 미국의 그 상징이고 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미동맹 상태인데 미국 혐오주의자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반박시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방위금 부담부터 시작해서 아... 아무튼 경제 안 좋습니다. 총이고 뭐고 다 튕겨낸다고요 지금은. 아, 그리고 방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미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유노 김치냐고 아.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방탄 기능이 있기 네. 때문에 방탄소년단도 이걸 좋아한다. 그렇죠. 당근 빠따죠. 네. 그럼 반박시 미국뿐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까지 그렇게 비하를 하게 되어버리는. 아, 당연하죠. 미국을 비하한다는 건 사실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나 아. 마찬가지고 제4차 세계대전을 원하는 호전광이다. 전쟁을 원하는 미친 사람이다. 아니, 잠깐만. 속보 에이지 반미. 아, 이거는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만 네. 저 필살기 있어요. 아, 그래요? 저 가불기 갑니다. 가불기? 가드가 아, 이미 지금 이렇게 단단한데. 아,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저를 그렇게 건드린다면 저도 사진자료 5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5번. 어, 둘 다 5번으로 지금. 뭐야 이거? 제가 자, 이거 당신이 나잖아.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가일드도 넥만 있는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소리야? 바디만 있는 기타를 선택한다면 제가일드 혐오주의자 쪼맹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가일드 패배이기 때문에 전 존메이어로 살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십니까? 아, 그렇게 배신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제가일드 사랑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 존경한다더니 패배했잖아요. 어? 아니, 이렇게 패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인도 탈출도 가능하다며. 무인도 탈출할 바에 존메이어로 살겠습니다. 저게 뭐야 근데? 아까 그 슈레드넥 있잖아요. 사진자료 1번. 예. 네, 아, 그게 저 제가일드 시그네처가 있어요. 제가일드 모델 제가일드 모델이 있어요. 아, 자본주의에 굴욕했네 저 아저씨. 아, 뭔 소리예요. 이게 기타 연주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타 연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가지고 어필을 하시는 거죠. 아, 백날 메탈만 치면 뭐예요? 그래미 받고 해야지. 아, 이렇게 태세 전환한다고?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고? 아, 뭐 락 뭐해? 뭐 몸 좋아서 뭐해? 10년 젊은 존 메이어가 짱이지. 아니,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제가일드를 봐도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울부짖잖아요. 아, 이딴 거 나한테 왜 줬어? 아, 돈 받으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살려거든 제갈드처럼 살아야지 왜 존 메이어처럼 사시냐고요. 존 메이어처럼 살아야죠. 예? 이름 어? 아, 예. 아들 이름 이상하게 짓고. 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그러다 총 맞고.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만두 먹다 머리카락에 간장 묻고. 저는 보디가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아, 스스로도 한숨을 쉬는 거 보면 죄송한데 저 네. 저 이제 뭐가 없는데요? 아, 없어요? 저... 아, 이거 프리토클러도 못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뭐 완벽하게 지금 제 쪽으로 기운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쪼맹 너무 세다부터 해서 아까도 봤죠. 에이지 아... 뭐 패배 속보 에이지 반미주의자. 아,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너무 살아날 여지가 없을 것 같네. 아니, 이거 준비한다고 할 때 뭔가 되게 자신 넘쳤거든요. 뭔가 자료도 저보다 빨리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먼저 자러 가고 그러더만. 아니,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쪼맹 우승 올라오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어, 지금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아, 승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에 뭐 결과가 잘 안 나면은 투표를 할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뭐 점수제를 도입하니 뭐니. 아니, 이거는 오늘 제가 말렸어요.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죄송한데. 오늘 말렸어요 제가. 아, 준비를 더 할 거 그랬다. 아, 지금 제가 분석하는 당신의 패배 요인은
이게 공격만 있고 방어를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저를 디스하려고 했는데 저는 반격기 위주로 좀 준비를 아, 많이 해왔거든요. 아 맞네 맞네. 네. 저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는 게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아 근데 나는 무엇보다 재활들을 이렇게 쉽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나쁜 자식아. 사람은요 유연해야 돼요. 사람은 유연하게 살아야 돼요. 어? 내 말이 틀렸네? 그러면 인정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번에 틀린 게 인정됐잖아요. 어. 아... 여러분들이 존메이어가 낫다. 아, 아 그래서 저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아... 근데 꼰대같이 아, 한 번 한 건 계속해야 돼. 아... 이거는 사실상 내가 굳은 거죠. 아... 근데 당신은 왜 제가이드로 갈아타려고? 이거 완전 이거. 왜냐면 사람은 유연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일렉기타 토크 일기토 쪼맨과 에이지의 일기토 대결 오늘의 승자는 바디만 있는 기타 그러니까 넥이 없는 기타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참고로 패자는 자신이 선택한 벌칙을 해야 됩니다. 바디 없는 어? 기타를 연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 그런 거 그런 얘기 없었잖아. 잠깐만 내 PRS 근데 제가요 네. 괜히 또 길게 끌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빨리 끝낸 거지. 아 킹브러 킹브러 네 킹브러 아 킹브러 킹브러 빨리 아, 져준 방송을 거지 방송을 알았다 네, 져준 거지 아 이게. 늘어지면 재미없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아, 나... 그럼 또 다음 저품격 토크쇼 일기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친구들 모두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그 뭐시냐 내가 없는 기타 시간요. 아? 잠깐만 나 좀 내가 없는 기타 시간요.